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대 패션하우스의 주인장 정재입니다. 또 머리가 블랙으로 바뀌었어요. 네,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할 것이냐. 오늘따라 좀 본인의 어떤 인스타를 봐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인스타그램을 한번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보겠습니다. 오, 뭐야? 몇 명? 36만 명이야? 뭐야, 엄청 유명한 사람인가 봐. 패션 디자이너래. 오, 뭐야. 야, 느낌이 장난 아닌데? 와, 머리색이 나만큼 진짜 많이 바꾸시는 분이네. 유명하신 것 같은데? 야, 4700 막. 모델도 하시나 봐. 도영이신 건가? 뭔가 이런 분들이 오면은 도영이 의심되긴 해요. 아니면은 본인이 맞으면 카톡으로 한번 JJDT로 카톡 하나 보내보세요. 도영 아니에요. 저도 피드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오, 도영인지. 아, 전화해보자. 전화해보면 알겠지. 아, 근데 맞는 것 같은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네. 본인 맞아요? 아, 맞아요. 확실히 이거 도용하면 큰일 나요. 도용하면. 아니에요, 진짜 저예요. 저도 피드백 보려고. 네. 아니, 계속 드렸는데. 아, 그 진짜 도님 맞아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아, 나 팔로우 되는지 보면 되잖아. 아, 팔로우하고 보고 있었어요, 정대님. 아, 맞네. 아이, 맞네. 네, 맞아요. 오, 몇 살이에요? 아, 저는 24살이에요. 24살? 아니, 머리가, 뭐, 왜 이렇게 머리를 많이 바꿔요? 머리 염색을? 아, 저 헤어 모델도 하고 있고, 부모님이 뭐 헤어 하셔서. 야, 아니, 뭐, 근데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던데? 아, 아니에요. 정대님에 비하면은 저는. 아니, 아무것도 아니죠? 아, 안 유명합니까, 그러면? 유명한 사람, 아니, 36만 명이나 있는데, 팔로워가. 아이고, 제가 좀 막 피드 보면서 네. 뭐 좀 이런저런 좀 얘기하고 해도 돼요? 아, 네네. 그냥 세게 날려주세요. 세게 말해달라고요? 네네. 네. 그냥. 네, 필터링 없이 해주셔도 좋아요. 아, 근데 되게 몸매 자신이 많으신가 봐요. 아, 장난 아니죠. 제가 관리. 아, 장난이 아니라고요? 아이, 뭐 다 벗어 제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뭐 약간 좀 본인한테 자신감이 좀 많이 있으신 편인가 봐요. 아, 그럼요. 제 세상인데. 이게 내 구역이야. 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지금은 무슨 색인 거예요, 머리가? 아, 지금은 크루엘라 색깔에서 반반 했어요. 아, 머리가 반반 좀 투톤이에요, 그러면? 네, 진짜 그렇게 반반 했어요. 아니, 지금 머리가 이거라고 반반? 네, 진짜 그거예요. 아, 누가 해준 거예요, 머리? 저 친구가 해줬는데, 친구가 디자이너 하고 있어서 그 미용실에서. 네. 아, 이거 움직이는 게 있네. 네. 근데 이거 하면은 제가 방송을 못 보네요? 어, 그렇죠. 뭐, 아, 저희만 보면 됩니다. 네. 이분은 좀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그래도 36만 명의 팔로워를 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저는 뭐 인스타 뭐 4만 명, 뭐 4만 8천 명 뭐 이러는데 이분은 36만 명이에요, 인스타그램이. 그러면 저도 살짝 살포시.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 좀 튀는 스타일링을 많이 하시네. 평범하진 않아. 그러니까 보면은 포인트 컬러를 좀 더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블랙을 좀 깔아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보면은 요거 컬러의 포인트를 주려고 입으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 사진을 좀 보자면 블랙 안에서 소재를 좀 다르게 또 가져가 줬거든요. 이런 거 진짜 센스 있는 것 같아요. 코튼 티셔츠에 광택감 있는 크로스백이 있어가지고 좀 더 센스가 있다. 제 솔직히 민트 컬러는 솔직히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민트 컬러를 솔직히 잘 소화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컬러 코디를 또 하면서 잘 소재 믹스에 블랙 베이스에 포인트로 주니까 좋은데요? 야, 이 옷 좀 잘 입으시는데? 이 케빈 클라인 이런 거 뭐 광고입니까? 광고인가 보네. 야, 뭐 케빈 클라인에서 광고가 들어와요? 부럽다. 야, 물놀이 친구 미티. 야, 이러고 물놀이 가면 이제 다 쳐다보겠네, 사람들 진짜로. 여자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느낌? 아, 요런 것도 너무 예쁘게 센스 있는 코디를 했죠. 딱 봐도 지금 이 슈즈랑 가방이랑 선배치 해주고, 흰 티에다가 선글라스에 포인트 주고, 위에 흰색도 이거 보면은 숄더 부분 포인트 들어가 있는 거. 요런 느낌. 아, 아니네. 바지도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거네. 이런 느낌을 내기가 엄청 어려워요. 여자분이 요렇게 옷을 잘 입기가 어려운데. 느낌 있네. 어, 이분 느낌이 있어. 뭔가 이제 그 여성분들도 여름에 뭐 지금 코로나지만 비키니를 입고 나갔을 때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꾸미고 나간 듯한 느낌으로, 이런 느낌들도 하기 참 어려운 건데
잘하시네. 보니까 이제 여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신체가 드러난 아이템 많이 입네. 본인이 몸매 좋은 걸 알아. 헤어 컬러랑 옷 컬러랑 깔맞춤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아,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너무 잘 입은 것 같아요. 상의 같은 경우는 좀 더 페미닌이 좀 강한 스타일로 입어주고 신발을 좀 스트릿하게 마무리해서 좀 믹스해주는. 그 약간 좀 이런 게 좀 이제 좋은 믹스 매치의 좀 예시가 아닐까. 이분이 옷 입는 스타일을 보면. 사심이 아니라 옷을 잘 입잖아요 여러분들. 밑에 저렇게 스트릿한 신발에 믹스매치를 해줌으로써 정말 좋은 예시예요 이분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섹슈얼한 컷아웃 들어간 니트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진짜 옷을 잘 입는 거라니까. 이분들의 집에 어떤 옷이 있을까 궁금하잖아 솔직하게. 안 그래요? 이분 이런 분들이 나올 줄이야. 약간 혁진이 이후로 좀 되게 놀라운 느낌이네요. 독보적인 본인만의 색깔을 갖고 있는 친구. 야, 그러면 뭐 유튜브 각을 잡아서 썸네일은 요걸로 가야겠네요. 네, 여러분들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네, 전 갑니다 여러분들. 목요일날 저녁 9시에 봬요.